자, 오늘 제목은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재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도다. 아멘. 주의 날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이 오듯이 살짝 모르게 온대요. 자, 그날 주의 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합니다. 큰 소리라는 것은 막 공중에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천둥 치는 소리, 불꽃 튀기는 소리, 막 채찍을 내리치는 소리, 거센 물이 흐르는 소리 등등등등 진짜 큰 소리죠. 그것이 떠나간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없어진다는 것은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체, 우주 만물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세상이, 그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불에 타면서 풀어진다, 없어진다는 거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또한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올 것이며, 천지가 불에 타 없어지는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 후에, 재림 후에.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어지는 종말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대종말의 대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무천년설, 그리고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게 있는데 복잡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생략하시고 여하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종말의 대사건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생명을 던졌어요. 그렇게 신앙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이들의 신앙의 기본은 재림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니까 그 영원한 세상에 비해서 이 땅은 언젠가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이 세상 어차피 떠날 이 세상 예수님을 부인하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을 신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그 소망 가운데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생을 포기했던 그런 믿음의 용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새하늘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왕노릇하며 살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아직 재림을 안 하셨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오,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면 예수님 재림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싹 드는 것을 이단이 간파하고. 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죠? 성경의 말씀 믿는 게 믿음이죠? 근데 우리 눈엔 재림이 안 보여. 그것을 이단이 파고들면서 뭐라고 하냐? 재림이 없다. 재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분하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분이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재림이 없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것이고, 심판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고, 심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재림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나도록 왜 아직까지 예, 재림하지 않으실까요? 자,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생각을 했는지 그 당시에 하루하루 기다리는 예,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예, 기대하는 그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요.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는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면은 8절에 있습니다. 주께는 뭐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자,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째깍째깍째깍 1초가 지나가면 1분이 되고, 1분이 지나가면은 예, 60번 지나면 1시간이 되고, 이렇게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째깍째깍 하면서 지나가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 개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고 오늘이 있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 영역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시간이란 개념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죠. 알 수 없는 그런 시간 개념 속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손에 쥐고 예, 다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년에 하실 일을 하루 만에 하실 수도 있어요. 또한 예, 하나님이 지나간 이 천년이 하나님 앞에는 하루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우리가 느끼기엔 더디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디지 않는 것일 수 있다고 8절에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재림이 조금씩 빨리 하지 않고 늦추고 계신 이유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9절 한번 띄워볼까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예, 지구의 종말, 예수님 재림하시면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요. 그때 심판이 있잖아요. 그때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지구의 종말처럼 우리 개인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더 이상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시간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종말이 시간이 끝나면 그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이런 걸 한번 느꼈어요. 야,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 앞에 가서 풀어놓을 자랑스러운 선물 보따리를 준비할 시간을 나한테 더 주셨구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야,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갈 서는,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위해서 더 많은 좋은 선물 보따리 준비할 시간을 주셨구나.
우리가 중국에 여러분들 오랜만에 가셨을 때 처음 한국에서 일하다가 중국에 처음 가셨을 때는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돈 벌어서 우리 식구들 만나면은 좋은 것 좀 사주려고 여러분들 번 돈으로 막 보따리 선물 준비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선물 살 돈이 없어서 아직 중국 못 간다고. 오랜만에 보는 우리 가족한테 뭐 내놔야 돼. 좋은 것 좀 갖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간 더 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어느 정도 벌었다 하시는 분은 처음으로 가실 때, 예, 한국에서 좋은 거 이불도 사시고 전기밥솥도 사시고, 예, 좋은 선물 보따리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해서 가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실 때는 믿음의 행위의 선물 보따리, 순종의 선물 보따리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은 그 선물 보따리를 준비할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재림을 더디하시는 것은 많은 자들이, 그 심판이면 끝나요. 종말이면 더 이상 심판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심판을 미루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위에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옥 가실 분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옥으로 얼른 달려갈 분이 계십니까? 자, 그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재림을 미루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지옥에서는 영원히 괴롭다고 누가복음 16장 표현하고 있죠? 나 빨리 저 천국에 날 좀 데려갈 수 없냐고 했더니 한번 그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올 길이 없다고, 안 된다고, 너 거기서 영원히 살아 그러잖아요. 거기 가보면 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자, 그곳으로 가실 분 주변에 더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미룬다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시고요, 로마서 11장에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실 준비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씀 따라 이 세상엔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심판 때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영생의 영벌에 처해지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천국 백성 될 수 있는데요, 아직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는 있죠. 그를 선택하고 구원할 주권은 주님께 있지만 우리는 불쌍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나가서 전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재림을 미루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하고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이단들은 재림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이단이고요, 자, 재림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죠. 심판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반대로 재림을, 종말을 너무 강조해서 두려움을 막 조성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이단은 시한부 종말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공포를 하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이거는 들은 확실한 이단인데 그걸 또 믿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맨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분들은 확실한 이단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자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 저는 이때는 예수님을 제가 잘 믿었는가? 안 믿은 지 얼마 안 되나? 하여튼 잘 모르는 그런 초신자구나. 예, 초신자인데 이때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나 모른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영통하네? 그래서 92년 10월 28일 정말 오는지 저도 눈 뜨고 기다려봤어요. 근데 안 오셨잖아요. 그죠? 예. 안 오셨어요. 예. 이때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니던 회사 간두고요. 예,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리고요,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다 헌납하고요, 집단 생활 했어요. 또 10월 28일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해야 되니까 임신한 분들은 몸 무거우면 안 된다고 낙태하고요. 뭐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녀하고 데리고 가출한 사람도 있고요, 그 가족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드디어 92년 10월 28일 자정까지 그날 모든 신도들은 흰 옷 입고 그곳에서 기다렸는데요. 안 왔잖아요. 근데 신문에 난 또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이장님이거든요, 교수가. 이분은 자기가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을 해놓고 이분이 채권, 어떤 금융 저기 상품을 샀는데 이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날짜가 언제냐면은 92년 10월 28일을 뒤 지난 93년 5월에 3억을 찾을 수 있는 채권을 샀어요. 이 말은 뭐예요? 본인은 안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전부 다 온 재산 다 틀어서 헌금한 그걸 한 사람이 착복한 돈이 25억이래요. 30년 전에 25억은 대단하죠. 이분이 그래서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렇게 이장님 감옥 가고 이게 안 오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 신도들이 다시 모였어요. 날짜가 잘못됐나 보다. 또 기다려요. 그때 그거를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어떤 텔레비에서는 아나운서가 안 오니까 10월 28일 자정에 안 오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교통 체증 때문에 예수님이 못 오고 계신다고, 차가 밀려서 못 오신다고. 이런 이제 재미난 일이 있을 정도로 참 웃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는 거죠. 소수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영혼이 물들면은요, 세뇌가 되면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우리 한중사랑교회 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신천지, 동방번개,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이 갔는지요. 예, 나한테 아직까지 문자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고 오라고. 목사님 이렇게 좋은데 오세요 하면서 계속 나한테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도둑같이 오십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는 이 종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저축, 보험, 이런 금전적인 미래 행위를 대비하는 행위를 아주 믿음 없는 행위로 여기고, 그리고 직장 일에 학업에 매진하는 일을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면서 막 교회에 미쳐가지고 전부 다 바치고 살도록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또 동방번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얼마나 유튜브를 주는지 정말 이대로 신앙생활 좋습니까? 하면서 막 우리 성도들이 그거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무섭대요. 정말 오면 어쩝니까? 막 이래요. 근데 그분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해요. 이단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종말을 오면 지옥갈 자기네들이 처지를 아니까 무섭죠, 종말이.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말을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시면서 이 지구가 다 타버리고 우주가 타버리고 없다고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너네들 그날을 기다리면서 두려움에 떨고 그냥 한 시도 마음 편하지 말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종말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재림 얘기하면서 종말이 온다, 이 지구가 다 불타버린다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무서워요 어떡하죠가 아니라 12절 보세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마라. 사모하는 건 어떤 마음이에요? 공포예요? 기대하는 거죠. 막 빨리 맞이하고 싶은 그 마음이죠. 마음이 두근두근 그리면서 기쁘고 감사 가운데서 그날 빨리 오세요. 만나고 싶어요. 막 이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 이성을 기다리는 그 이상의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데 어떻게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립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부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이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진다는데 그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어떻게 막 기대하며 설레이면서 막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그죠? 13절에 뭐라고 했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의 이 지구보다 자연재해가 있고 막 여러가지 지진이 있고 풍랑이 있고 근심, 걱정과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있는 이런 지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곳을 마련하신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타락한 이 엄청난 타락한 지구와 지금과 같은 자연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곳에서 보석으로 깔려있는 그런 곳에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피조물도 이날을 고대한대요. 이 모든 자연현상들도 바위와 바다와 물과 하늘과 구름과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만드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어 타락한 이 땅이 이제는 다 없어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세워진다는 것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은 공포와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은 종말로 끝날 인생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조성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말이라고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 마음이 혹하고 나 어쩌지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네 하면서 끌려가고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대하면서 언젠간 오셔요. 천년 후가 될지 2000년 후가 될지 바로 오늘이 될지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단들은 어째요? 생업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뭐 미래를 대비하는 그 뭐 금융 저기 보험이라든지 이거 다 악한 것이고 회사 다니는 것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악한 것이고 오직 복음만 들고 말씀만 가지고 이상하게 비상식적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말씀만 외우는 것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물론 성경 말씀에 오면 좋아 보이는데 그 말씀만 딸딸딸딸 외우고 비상식적으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는 거나 하나님 앞에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11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우리가 어떻게 살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합니다. 자, 무의도식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예, 성스럽고 위대한 것입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저기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게 거룩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거룩하신데 우리는 반대로 살면 그 자녀가 아니죠. 닮게 돼요. 예. 어떤 아버지가 밤에 살짝 나가서 일을 했는데 하루는 자기 아들이 밤에 없어요. 나는 이 아들 잘 키우려고 밤에 살짝 나가서 일해서 이 아이들 학비 대고 공부를 시키는데 하루는 밤에 안 자고 기다렸더니 이 아들이 막 땀 뻘뻘 내면서 들어요. 어디 간? 알고 봤더니 같이 밤일 하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요.
절대로 나는 술 먹으면서 너 술 먹지 마 하지 마시고 닮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닮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단은 우리가 거룩을 안 해도 된다고 네 마음대로 살라 이러는 거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내가려는, 뺏어가려는 의도인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분들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똑 예수님 같으면 거룩함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말로 풀어내기는 참 어려운데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 한 단어, 음란하지 않는 거죠? 음란. 나의 배우자를 놓고 다른 데 마음을 주는 것도 음란이고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것도 음란이고 또 그리고 뭐 혼자 배우자 없이 산다고 혼자 살면서 이 남자 저 남자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음란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도덕적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주님 앞에 가책도 없으면서 내 마음대로 어때? 그렇게 사는 분들은 거룩하지 않는 거죠. 자, 육체적인 순결과 마음의 순결해야 되고요. 영적인 순결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아니고 아닌 딴 것의 마음을 뺏기는 것도 음란이죠. 하나님 놔두고 바람 피우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보다 물질 더 좋아하면 거룩하지 않는 거죠. 음란하니까. 어때요? 내 마음속에 여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인데 예, 어떤지요? 탐심을 가져도 안 되고 탐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술과 도박과 마약과 게임 같은 데 젖어 있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거룩하지 않는 거죠. 예, 하루도 술 한 잔 마시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예, 알코올 중독인데 그것도 거룩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복수를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예, 살아가는 것도 이 심령이 거룩하지 않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이 거룩함을 예, 만들어가는 더 성화되어가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더 발전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괜찮다는 이단에 빠져버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여기 보시면 경건함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경건함 뭐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태도예요.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할 때 그럴 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날마다 한다면 날마다 나의 시선은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오늘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고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는데 이 천지 만물의 대주주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가 그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경건 생활을 놓치지 않으면 되고요. 시선을 주님께 탁 바라보기만 하면 저절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서 거룩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죠. 경건 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여기에서 목장 모임 하잖아요. 그런 것도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경건 생활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절로 거룩함이 이룰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거룩함이 이런 생활을 하는 거지만 이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냐면 얼굴 표정이에요.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아주 그냥 눈초리가 매섭죠. 복수심에 불타시는 분은요 눈에 나타나요. 한 번만 건들리면 내가 너 박살낼 거야 하면 눈이 무서워요. 눈에서 광채가 나고요. 눈빛이 달라요. 예수 잘 믿는 분은요 눈이 선량하잖아요. 제가 이거 알면서 그렇게 그분한테는 관대하게 그 나가신 분 예 뭐죠? 경망스럽고 뭐죠? 지난주 뭐 어떤 내용이 있었지? 예, 하여튼 그렇게 막 이렇게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런 행동의 표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참 내가 너무 관대하게 봤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배우자,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 아니면은 여기 교회에서 만나는 집사님 얼굴 옆에 한번 보세요. 이 눈에 거룩함이 있는지, 눈이 맑은지, 얼굴 표정이 어떤지 보세요. 내가 미워 죽겠는데도 주님이 용서해 하면 어때요? 마음이 슬프러지고 누구를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하고 좋잖아, 그죠? 근데 예수 너무 잘 믿으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얼굴을 그냥 꽉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 재주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표정이 너무 엄청나게 힘들게 막 찡그리고 다니면서 내 예수님 너무 사랑해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재주가 좋은 사람이에요. 표정에 나타납니다, 거룩함은,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표정이 달라고 온화함이 나타나고 겸손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 막 억지로 겸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고 주님을 날마다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쓰면요, 참 이 얼굴에 온화함과 거룩함이 나타나는데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쾌락에 빠질 수 있고 제약단에 빠질 수 있고,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죠. 그럴 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막 이제 이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럼 또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고 이렇게 되죠.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입당하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환하게 다닌다고 애를 썼는데 내 마음이 그때 좀 복잡했나.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기가 기똥차게 알았나 봐요. 그러더니 그 한 몇 달 지나고 부활절 놓고 행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부활절 성도가 많이 오니까 우리 성도가 한 사람이 이제야 목사님 얼굴이 폈네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못 속인다.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면 이렇게 드러나더라. 그래서 내가 내가 그때는 정말 정말 날마다 애를 썼는데도 영적 전쟁에서 내가 살짝 졌는지 어땠는지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표정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거 이제 그대로 막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 딱 표정을 보면 경계하면 되는데요. 수단이 높은 고수의 이단은 어떻게 다니냐면 천사같이 웃어요. 그런 사람 되게 무서워요. 나 지난번에 중국에서 갔을 때 그분 봤잖아요. 우리 윤수복 집사님 교회하고 같이 갔을 때. 그런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건요, 눈빛을 보시면은요, 그 눈빛이 사악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이쁘고 좋아서 이게 아니라 얼굴 표정은 싹 이렇게 하면서 눈빛이요, 매서워요. 그러니까 눈빛하고 얼굴 표정이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이거든요. 속하고 겉이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또 표정 꾸밀 건 없어요, 그죠? 그것도 다 표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이 우리 행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일부러 하기는 어렵지만 저절로 되어지는 우리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경건 생활에 힘써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거룩한 행실로 주님 앞에 드러나며, 예, 날마다 거룩함에 저희들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사모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림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기에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우리는 이 재림을 기쁨으로 설레이며 기다리게 된다는 것, 거룩함으로 행실에 날마다 변함없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